38번부터 지금 38번과 39번은 균형의 결정 그리고 이동이라는 주제예요. 38번은 균형의 결정이고 39번은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의 차이는 이거예요. 38번은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39번은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의 이동은 예를 들어 수요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균형이 이동하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을 두 번 하는 거고, 요거는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9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38번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39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D는 QD1이죠. 850-P. QD1은 850-P. QD2는요? QD2는 1300-P. 이렇게 되어 있나요? QS는 EP 플러스 100이고요. 공급 함수는 변함이 없죠. 똑같은 공급 함수예요. 지금 저기 노래 부르는 게 여기 녹음이 안 되겠죠? 이 정도면 돼요. 뭐가 다 들린다고? 아, 그래요? 성능이 너무 좋다 이거. 이 정도 들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따라 왜 저런데? 예? 아, 지금까지는 수업할 때 수요일날 이러지 않았었잖아요. 노래는 처음 들렸는데.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죠. 수요 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두 세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이거 보면은 얘는 한 번만 써놨기 때문에 식이 세 개로 보이잖아요. 식이 세 개로 보이는데 요거는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세트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850-P하고 EP 플러스 100이 같은 거죠.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하면은 여기는 752 3P와 같아요. 그럼 P는 250이 되죠. P 250 나온 거를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이제 원래 식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Q는 60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300-P하고 EP 플러스 100이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문자끼리 숫자 숫자끼리 하면 1200하고 3P가 같죠. 그럼 P가 400이죠. P400을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넣으면은 Q는 900이죠. 맞나요? 다 해놓고 여기서 계산 안 되면 이제 곤란해요. 여기서 또 샘뺏음 잘못해서 안 되면 이건 뭐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가격은 250에서 400으로. 그 다음에 균형량은 600에서 900으로. 할만하죠? 이런 계산은 이제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 할만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입장 정리를 빨리 해놔야 되죠. 평소에 해서 푸는 거다 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40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패스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패스예요. 어떤 문제인지 안 보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뭐예요?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200-4QD. 여기서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묻죠.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묻지 않나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묻는 거예요. 수요자 수가 몇 배? 두 배.
수요자 수가 두 배. 자, 이때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뭐로 표기를 해요?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QM으로 표기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조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그 속에 민간 제이며 이런 말 있죠. 이거는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필요한 거는 수요자 수가 두 배고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새로운 수요를 뭐로 표기를 해요? QM으로 표기를 한다. 이것만 있으면 돼. 필요한 항목들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수요량은 뭐예요? 원래 수요량은 QD잖아요. 새로운 수요량은 QM이잖아요. 원래 수요량이 새로운 수요를 QM으로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원래 수요량이 10이면 새로운 수요량은 몇이에요? 20. 원래 수요량이 15면은 새로운 수요량은 3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가 얘의 몇 배이기 때문에 두 배. 그럼 QM이라는 거는 E 곱하기 QD하고 같지 않나요? QD 값에다가 2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QD의 두 배가 QM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QD는 QM의 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QD는 QM의 반이다. 얘가 두 배라는 얘기는 QD는 QM의 반이다. QD는 이렇게 써보라면 QD는 QM을 2로 나눈 겁시다. 이렇게. 그죠? 이 2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QD를 이렇게 나타냈다면 그 다음에는 원래 식이 뭐예요? P는 200-4QD잖아요. QD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2분의 QM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200 마이너스 약분되면은 EQM이잖아요. QD가 없어지면서 QM의 식으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패스해요? 지금 요게 QD가 지금 식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QD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죠. 삭. 아, 그거는 이제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2 곱하기 2QD 이렇게 4를 2 곱하기 2로 바꾼 거죠. 4를 2 곱하기 2로 바꾼 거예요. 근데 EQD가 뭐하고 같은 거예요? EQD가 QM하고 같은 거죠. 그럼 EQD 자리에 Q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EQM이에요. 어차피 관계가 없어요. EQD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EQD 자리에 QM을 집어넣어도 되고 QD 자리에 2분의 QM을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근데 이게 두 배일 수도 있고 세 배일 수도 있고 몇 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의 QM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게 편해요. 두 배는 QD 자리에 2분의 QM, 세 배면 QD 자리에 3분의 QM, 네 배면은 QD 자리에 4분의 QM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얘를 EQD, 3QD, 4QD로 바꾸는 게 더 어렵거든. EQD에다 M을 넣, QM을 넣고 3Q에다가 3QD에다가 QM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배이기 때문에 2분의 QM을 넣었고요. 네 배면은 어떻게 해요? 네 배면은 QD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P는 200-4QD인데 수요자 수가 4배가 되면 4 곱하기 QD 자리에 뭘 넣는다? 4분의 QM을 넣으면 약분되면
200 마이너스 그냥 QM 이거는 4배일 때 4배. 근데 QD가 이쪽에 있을 때는 2배가 되면은 어떻게 돼? 2분의 QD, 2분의 QM이잖아요. QD 자리에 2분의 QM 넣죠? 그러면 200 마이너스 P가 되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은 QM은 4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은 됐나요? 어떤 QD가 왼쪽에 있든 QD가 오른쪽에 있든 QD 자리에 N분의 QM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수요자 수가 N배가 됐을 때 수요자 수가 N배가 되면은 QD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요? N분의 QM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된다고. 간단하죠?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되는 형태의 문제는 아시겠어요? 수요자 수가 N배가 되는 형태의 문제는 N분의 42번인가요? 42번? 42번을 풀면 여러분은 42번, 1번 풀실 수 있어요. 이 탄력성 문제는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를 알려주는 문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43번은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잖아요. 그죠?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는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얘기는 다른 걸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쉬워요. 그냥 분모 문제에다가 쓰기만 하면 돼. 퍼센트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얘도 퍼센트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퍼센트 다들 계산하실 수 있죠? 제가 11월 12월부터 퍼센트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저 뒤에 있어요. 그 80쪽에 가보세요. 80쪽에 가시면은 55번을 보세요. 80쪽에 55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이죠. 매매 가격이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 55번이죠. 80쪽에 55번.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읽을 때 상승에다가 화살표 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상승에다가 화살표를 위. 다음에 다세대 주택 수요죠.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 이렇게 화살표 위. 증가 위에다가 화살표 위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 4% 감소 이렇게. 감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리해서 푸는 게 유리해요. 그 교재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유리한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가격과 다세대 수요 이게 같은 재화예요. 서로 다른 재화예요. 서로 다른 재화죠. 그럼 무슨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이게 지금 같은 거다 다른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이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여기 아파트고 여기 아파트 같은 거죠. 같은 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이란 말 없는데 지금. 소득이 있어야 소득 탄력성이 나오지. 이 가격 탄력성이 그냥. 됐나요? 퍼센트 다 알려줬죠? 그냥 분모 분자만 하면 돼, 분모 분자. 뭐가 분모예요? 가격이 분모예요, 가격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A가? 아파트 매매수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A죠. 가격 탄력성은 같은 것끼리 묶으란 말이에요. 그럼 16분의 마이너스 4죠. 절대값을 씌우니까 4% 밑으로잖아요. 4% 밑으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게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에서는 이게 열등제나 보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예요? 4분의 1이죠. 0.25.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다세대수의 교차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은 요거분의 요잖아요. 16분의 8. 이건 절대값 씌우면 안 되죠. 이거 양수, 이거 양수니까 몇이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 분자만 쓰면 끝이라고. 됐나요? 그리고 관계. 같은 방향이니까 뭐예요? 대체제. 이거요,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어요. 할만하죠? 그리고 여러 번 나왔죠? 이건 땡큐지, 이런 거는. 그 밑에 56번도 마찬가지잖아요? 56번도 보세요. 소득이 10% 증가, 화살표 위. 어떤 부동산 수요량이 8% 증가, 화살표 위. 소득 증가니까 수요량이 증가했어. 같은 방향이죠. 뭐예요? 정상제죠. 정상제인데 이게 탄력성을 계산하라는 것도 물을 수 있죠. 탄력성 계산하면은 몇? 10분의 8, 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게 여기까지가 만약에 해결되잖아요. 그럼 최근 10년간 한 그 출제된 계산 문제의 반 정도는 요거 이하예요. 요거 난이도가 반 정도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시고 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42번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뭘 한 거예요?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잖아요.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그냥 이거 그대로 분모, 분자, 분모, 분자 하면 되잖아요. 퍼센트를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42번은. 그럼 퍼센트를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들 퍼센트 계산할 줄 아시죠? 자, 퍼센트를 계산하는데 지금 요 문제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최초값 기준하는 게 있고요. 중간값 기준하는 게 있어요. 최종값 기준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최초값입니다.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최초값 기준.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값 기준은 그렇게 말을 해줄 때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최초값 기준하는 의미가. 분모를 최초값으로 하는 분모. 최초값을 분모로 하세요. 이때는. 최초값이 분모가 되도록 하세요. 이 소리예요. 요거는 중간값이 분모가 되도록 하세요. 이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근데 42번은 보세요. 42번은 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바뀔 때 수요량이 150에서 90으로 바뀌죠. 자, 먼저 최초값 기준 해요. 최초값 기준. 최초값 기준. 자, 해서 가격 변화율 해보세요. 가격 변화율. 최초값이 여기잖아요. 여기. 4분의 몇? 2죠. 2. 변화된 양을 적어야 돼요. 변화된 양.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 50%죠. 굳이 50%를 안 바꾸어도 돼요. 어차피 분모 분자에 50% 퍼센트 쓰려면 같이 쓰고 빼려면 같이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격 변화율이고, 여기는 수요량 변화율은 몇 분에? 최초값 기준. 최초값 기준으로 가격 변화율도 해야 되고, 수요량 변화율도 해야 되잖아요. 최초값이 뭐예요? 150. 150분에? 60. 마이너스 60.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죠.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숫자가 작아질 때는 음수라고. 이런 거 보면 내려가는 건 음수. 그죠?
숫자가 작으면 음수. 물론 결국에는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마이너스 안 해이고 마이너스 60이잖아요. 그러면 몇이에요? 30으로 나누면 5분의 마이너스 2잖아요. 30으로 나누면 5분의 마이너스 2. 그럼 10분의 마이너스 4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0.4죠. 맞나요? 그 배수로, 제일 큰 배수로 약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죠. 가격 변화율이 분모. 그러면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몇이에요? 0.8이죠. 이건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니까요. 이것도 물론 계산기로 두드리면 돼요. 이거 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간값 기준이 뭐예요? 중간값 기준이 일단 가격 변화율이 뭐예요? 중간값을 찾아야죠. 5죠, 5, 중간값이. 여기는 5고, 여기는? 120. 120이죠, 120. 그럼 가격 변화율은 5분의 몇이에요? 1이죠. 저쪽으로든 이쪽으로든 1. 맞잖아요. 중간이니까, 이쪽으로든 저, 중간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같은 거잖아요. 0.2에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120분의. 30인가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저쪽으로 양수면 이쪽으로 음수, 이쪽으로 양수면 저쪽으로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이죠. 0.25예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이게 분모죠. 0.2분의 0.25 그러면 1.25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43번, 이거 많이 나왔어, 이런 형태. 근데 이제 43번하고 44번하고, 44번을 해결하면은 43번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44번은 두 가지를 주고 묻는 거고, 43번은 한 가지를 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4번을 보세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몇이에요? 임대료 탄력성 몇? 0.5죠. 소득 탄력성은 0.4잖아요. 얘네들의 탄력성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런 의미죠. 소득 탄력성이 0.4란 얘기는 소득의 몇 배? 소득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합니다. 요거는 임대료 탄력성 0.5다. 임대료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에 따라, 또는 소득이 몇 퍼센트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 임대료가 몇 프로 변한다 그랬어요? 10% 올라간다 돼 있죠. 소득은 5% 올라간다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임대료의 0.5배가 몇이에요? 임대료의 0.5배가 몇이에요? 5%잖아요, 5%. 그게 막 수요량이 변하는 거라고. 곱하기 하면 된다, 이거, 곱하기. 곱하기 한번 하면 되는데,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에 0.4배 하면은 2%잖아요? 일단 곱하기를 한 후에는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자, 근데 여기는 소득이 늘어나면은 여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해요.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요.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여기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려가면은 여기도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양수니까 같은 방향이래요. 정상제.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
소득 이승감 수요가 증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증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증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변화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5% 감소하는데 소득 변화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2% 증가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 변화율. 전체 변화율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3% 밑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43번은 요 둘 중에 하나만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우리 시험은 다 나왔어요. 43번 같은 문제도 나왔고 44번 같은 문제도 나왔고 43번은 그냥 거저 주는 거죠. 한 개 딸랑 묻는 거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46번, 47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거는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는 분들만 하세요. 그럼 45번은 볼까요? 이제 45번은 44번과 같은 거예요. 44번과 같은데 다만 이제 서술식으로 한 거, 서술식. 어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예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라는 건 열등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1번에 이재화는 정상제이다. 틀렸죠? 그다음에 소득이 10% 상승하면 소득이 10%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량은 15% 감소죠. 감소. 이게 열등제니까. 그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득이 10% 증가하면 자, 둘 다 10% 10% 위예요. 그럼 조금 전에 이와 같이 본다면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5. 근데 10% 10%예요. 여기도 10% 10%. 둘 다 10% 10% 위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두 배니까 20% 위로 아래로 아래로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5 20%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몇 프로? 15%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게 음수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득도 10% 증가하고 가격도 10%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전체 몇 프로 감소해야 돼요? 35% 감소해야 되는데 5% 감소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맞나요? 그다음에 이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서 동시에 10% 소득 20% 감소. 이번엔 소득 20% 감소예요. 이번엔 소득 20% 감소니까 이걸 바꾸면 되죠. 이렇게 소득 20% 감소면 여기가 15% 어떻게 증가죠? 맞나요? 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20% 감소에 15% 증가니까 전체적으로 몇 프로 감소? 5% 감소인데 몇 프로 감소? 35% 감소죠. 틀렸죠? 예, 결국 1, 2, 3, 4가 다 틀린 거예요. 다음에 5번에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이게 맞죠? 예,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요런 형태의 문제 할 수 있겠죠? 요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까지 10년간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요런 문제 자체도 여러 번 나왔고요. 요게 세 문제인가 나왔어요. 세 문제. 예, 그러니까 그 앞에 그 43번 같은 형태나 또는 그 앞에 문제 그 41번 같은 문제 있죠. 예, 아니, 43번 같은 거나 41번 같은 문제인데 예, 퍼센트를 알려준 거. 딱 하나 묻는데 퍼센트를 알려준 거. 이런 거는 그냥 거죠. 그냥 암산으로 금방 되는 것들이에요. 46, 47번은 이제 해설 보고 되시는 분들만 보시고. 다음 이제 74쪽에 가시면은, 예, 기출문제에서는 이거 앞에 이제 풀었던 거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48번은 앞에 예, 지난주에 1번, 2번과 같은 문제니까 그때 예, 그 1번, 2번을 확인해서 보시고요. 번호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49번 문제는 앞에 11번 문제와 같은 거예요. 49번 문제는 앞에 11번. 11번 적어 놓으면 되죠. 49번에 11번. 48번에다가는 1, 2번을 적어 놓으면 되고, 50번에다가는 14번을 적어 놓으면 되죠. 50번에 14번을 적어 놓으면 앞에 지난주에 14번하고 같은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1번은 앞에 30번과
뒤에 53번과 같아요. 아까 풀었죠. 다음에 52번은 26번과 같은 유형이에요. 다음에 53번은 조금 전에 봤듯이 30번과 51번과 같은 유형이고요. 예, 다음에 54번은 이거는 따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55번, 56번은 아까 했던 거고요. 54번을 보십시오. 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이다. 정량적 지표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게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1보다 크면 또 이제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 수입 생각하는 거죠. 1보다 크다 하면 저 위잖아, 위. 위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해야 증가하는데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게 맞죠? 3번 맞고요.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이거는 공급뿐만이 아니죠. 수요도 단기보다 장기에 탄력적이에요. 다음에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면은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균형 임대료 변화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 맞죠? 맞으면 그 다음 게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죠. 네, 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됐죠. 됐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경기 변동입니다. 저희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좀 많이 나올 때는 뭐 거미집 모형까지 나올 때는 한 두 문제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경기 변동에서 출제되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 유형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경기 유형에서는 순환 변동이 뭔지, 계절 변동이 뭔지, 무작위 변동이 뭔지, 장기 변동이 뭔지, 요 개념 구별해 두는 겁니다. 예, 얘네들을 제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순환 변동이에요. 얘는 뭐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 하는 거 있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 진폭은 더 길고 크고 이런 거 있죠.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또 지역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또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행의 관계 있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의 관계 있고 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른 우경사 비대칭 형태를 갖고 됐나요? 이 주상공 부문의 가중 평균 체적인 성격을 가질 때에는 후순환하는 성격이 있고, 뭐 선행할 수도 있고, 뭐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중 평균 체적인 성격을 가질 때에는 뭐 후순환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부동산 경기의 특성들을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이 순환 변동에서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 특성 화회 상후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안정 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중시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중시하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라가는 시기에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상한의 의미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안정시장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 불황에 강한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이 이런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것. 요거는 하회 상후 사이사이에 어디서든 존재할 수가 있죠. 어떤 사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와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경기 측정 지표, 측정 지표에서는 공급 지표, 수요 지표, 보조 지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선행 지표, 후행 지표 또는 이제 동행 지표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공급 지표에는 건축량이 대표적이죠. 지금 건축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건축량. 그다음에 수요 지표에는 거래량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 지표에는 가격 변동을 보죠. 가격 변동.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선행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죠.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은 기본 가정이 뭐예요?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 보고 의사결정하고, 공급자들은 전년도 가격 보고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가정에서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교역이 안 되죠. 수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이 안 되죠. 생산된 거는 그해다 소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렴 여부, 수렴 여부 해서 수탄수 공탄발 하는 거 있죠. 아까 탄력성에서 나왔던 거. 수탄수,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똑같으면은 순환형, 뭐 그런 내용들이죠. 됐나요? 자, 질문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제, 소주제로 이제 나눠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문제 풀면서 좀 확인하면 되죠. 1번부터 보면은, 부동산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하며,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틀렸죠. 지역에서 나타나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후퇴 시장, 상후 하회 국면이 순차로 순환. 순차로 순환한다 그럴 때는 이 순서 지켜야 됩니다. 순차로 순환된다 할 때는 이 순서 지켜야 돼요. 그게 상향 시장이 제일 먼저 나올 필요는 없어요. 후퇴 시장이 먼저 나와도 되죠. 대신 후퇴 시장이 먼저 나왔을 때 후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하향, 하향 다음에 해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지키면 돼요. 순차적으로 순환하며 이 순환 주기 국면과는 달리 안정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죠.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3번에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로 건축량, 가격 변화,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등이 있다. 그죠? 건축량은 무슨 지표라 그랬어요? 공급 지표. 가격 변화는 보조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 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은 선행 지표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그 현상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므로 일반 경기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 국면으로, 일반 경기의 수축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황 국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불황과 이 수축, 그다음에 호황과 확장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순환적 변동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등의 변동이 있다. 맞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정답은 아까 1번이었나요? 다음에 이제 2번도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기 변동이란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호황을 보일 때 다른 부분이 불황을 보일 수도 있죠.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부동산 경기 순환적 국면을 나눌 때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이러한 안정시장의 국면을 갖는다.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안정시장의 국면을 갖는 거 아니죠. 좀 전에 어떤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 같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안정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정시장은 뒤에 가면은 그 88쪽에 9번에 있어요. 88쪽에 9번을 보세요. 88쪽에 9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안정시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하락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가벼운 하락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가벼운 하락이 아니라 뭐예요?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2번에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안정시장은 순환주기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여기에 속하고요.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산시장이죠. 일반 경기에는 안정시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2번이죠. 84쪽에 2번. 그 3번 지문에서요. 2번에 3번 지문. 부동산 부문에서도 경기 변동 현상이 관찰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일컫는다.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이제 건축 경기고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 실물 생산이 반드시 증가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을 보고 경기가 상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게 가격 올라가는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물 생산이 증가해야 되고 증가된 실물 생산이 미분양으로 쌓이면 안 되죠. 거래도 돼야 돼. 종합적으로 봐야 돼. 종합적으로.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이고 5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부동산 경기에서의 장기적 변동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지역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인근 지역 생애 주기 해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 이게 한 5, 60년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장기 변동,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인근 지역 생애 주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은 한 80년 이상, 100년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주기가.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주기가 좀 더 짧아요. 근데 우리 순환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 특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경기 특징일 때, 요거는 순환 변동을 말하는 거. 순환 변동.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장기 변동,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 잘 안 봐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 잘 안 본다고. 잘 안 보고 여기 주기가 누가 더 길다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더 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주로 부동산의 생산, 소비,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동산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일단 생산해 놓으면 소진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일반 재화는 어떻습니까? 생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소진됐는데도 부동산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끝나버리죠. 내용 연수가 끝나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기가 어때요? 일반 경기는 주기가 훨씬 짧게 나타나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순환 변동에서 누가 더 길다? 부동산 경기가 더 길다. 근데 장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더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중요도는 낮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이죠. 5번의 두 번째 줄에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 중요도는 낮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나요? 2번.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문별 경기의 가중 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면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는 의미다.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 모든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업종은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더 고용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업종은 사람 일손이 모자라서 더 고용한대요. 철거업체. 철거업체에서 지금 손이 일손이 모자라서 그럴만하죠. 저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면은 갔는데 다음 주에 없어요. 철거하고 없어. 여기도 지금 저쪽 건너편에 저쪽 언제 철거됐는지 없잖아요. 원래 저 있었잖아, 저기가. 엘리베이터 저쪽 반대편 쪽. 그 테니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던 게 없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철거하는 업체가 돈 번대잖아요. 진작에 철거하는 업체 할 걸. 근데 그거는 한때 벌어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별로 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철거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한데 다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정부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뜻은 알아둬야 돼요.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우발적 변동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발 변동, 불규칙 변동. 다음에 3번에 경제의 장기적 성장 또는 하락에 의한 경기 변동을 추세적 변동이라 한다. 맞나요? 장기적 성장.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쭉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동안에 장기적 성장 추세라 그래요. 추세. 그러니까 장기 변동은 추세 변동이라 그래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단 뜻일까요? 중간에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IMF. IMF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IMF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근접한 그 안 좋은 시기잖아요. IMF가 벌써 20년 됐나요? 20년쯤 돼. 20년 넘었죠. 97년에 터져서 98년, 9년 막 어려웠으니까요. 98년, 9년. 근데 그 이전에 70년대에도 있었어요. 예. 네. 소규파동은 직접 겪은 건 아니겠죠, 설마? 듣기만 들은 거죠. 이걸 경험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연식이 많이 된 거예요. 저도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 저도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제가 뭐 워낙 이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70년대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그건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때요? 경제가 쭉 성장하는 거. 이게 추세 변동, 장기 변동이에요.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4번에 경기 변동의 추세적 변동으로부터 이탈에 나타나는 상승과 하락에 의한 변동을 순환 변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 추세로부터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아래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무슨 변동이라 한다? 순환 변동이라 해요. 요 하나의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요거를 하나의 주기라 그러죠, 주기.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주기가 똑같지는 않죠. 네, 서로 다른 모습 보이는데, 요런 식으로 가는 거를 순환 변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5번에 1년을 단위로 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계절 변동이라고 해요. 1년을 주기로 한 1년. 자, 1년 주기로 해서 예를 들어 매년 12월이다. 또는 여름 또는 가을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계절 변동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넘어가셔서 86쪽에 있는 거는 5번, 6번 치면 자,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네, 좀 쉬고 하겠습니다.